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5 English 강코너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텐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It's finished.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모든 영어 다 정복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 다 정복해서 미정령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영어 부흥의 You are more than conqueror. 자, 이거 100일 시간이죠. 100일 시간. 어느덧 저희가 꽤 이제 1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다시 읽어보시죠.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그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가 what we do. 그죠? 우리가 하는 거죠. 해봐. What we do. What we do. 이게 우리가 하는 거야. 뭐라고? What we do. Should be based on. 해볼까? Should be based on. Should be based on. 그죠? Should be based on. 뭐 어떻게 된다? 근거해야 된다야. 그지? 해볼까? 시작. What we do. What we do. Should be based on. What we are. 그지? What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근거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누가 되기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야? 마음이 부자라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what we do.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역사적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역사적 자아가 두 가지 있지. 첫 번째 뭐야? 역사적 자아. 내 집안에서 내가 난 경험한 거고. 두 번째 뭐죠? 2000년 전에 역사적 자아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다 변함이 없는 자아예요. 십자가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죠. 우리 역사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갈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죠? 십자가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사는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근거로 사는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누군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죠? 주어가 뭐면? 주어가 사람 명사면 뭘로 수식한다? 장방시로 수식한다. 그죠? 장소, 방법, 시간으로 수식한다. 그래서 장방시는 뭐다? 원래는 부사다. 그래서 부사 구라고 해야 되는데 명사를 뭘로 만드는 거? 명사의 장방시를 표시하는 게 뭐다? 전치사다. 그러니까 명사가 어디 있는지, 그죠? 명사가 어떤 방법인지, 명사가 언제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장방시로 해서 주어를 수식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주어가 사람이면 어떻게가? 주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동사한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동사는 뭘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랬지? 조부동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어디서 배웠어? 사품사에서 배웠어요. 이것도 한 번씩 다시 볼 겁니다. 조부동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사품사에서 배웠어. 그다음에 다시 명사를 어떻게? 명사를 다시 장방시로 수식할 수 있다. 그죠? 수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수식할 수 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다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게 맛이에요. 요런 게 직각의 맛이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명사가 뭐야? 동사한다. 명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갈 수 있다? 마지막엔 뭐야? 전치사 명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치사 명사는 뭘 수식하는 거랬어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랬습니다. 요거 말고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나올 수 있어.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하여. 지금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to forgive my sins.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는 어디다? 맨 마지막에 붙일 수 있다 연습을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뭘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연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 있던 거 그대로 갑니다. Woman이야, woman. 그치?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이었죠? Serious bleeding. 뭐야?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었지? 그러면 심각한 복통은 뭐야? Serious 뭐야? Belly ache. 복통을 뭐라고 한다고? Ache라고 그래. Ache. 해봐. 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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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che. 좋아. 텐션이 좋아야 돼. Ache. 이렇게 찍다가 그냥 혼자 찍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굉장히 쉽게 찍는 것 같은 거 같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 덕분에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직강 듣는 분들 좋고 동강 듣는 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막 욱신욱신 쑤시는 거 있죠? 그걸 영어로 ache라 그래. ache. 해봐. 몸살 났다 영어로 뭐야? My body ache. 해봐. 시작. My body ache. 머리가 욱신욱신 쑤신 뭐야? Headache야. My headache. 그죠? 그래서 두통을 뭐라 그래?
headache. 그리고 이제 편두통은 migrai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igraine.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belly ache야. 심각한 뭐지? 복통을 가지고 있는 여자야. 뭐라고? A woman with a serious belly ache. Serious belly ache. 그러면 심각한 두통을 가지고 있어. 뭐야? A woman with a serious, 그지? serious 뭐야? headache죠. 그 다음에 이제 problem으로 한번 해볼게요. problem으로. 그죠? 여기서는 bleeding problem인데, 정신적 문제가 있어. 그럼 뭐야?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mental problem 하면 되겠지. 감정적 문제가 있으면 뭐야? emotional problem. emotional problem 쓴대. 자, 그죠? 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 공부를 잘 못해. 공부에 문제가 있으면 뭐야? 해봐. academic. academic problem. 해봐. academic problem. Okay. 자, 요런 거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명사 플러스 related 해봐. 다시 앞으로 갈까요? 명사 related. 명사 related. 관련되냐, 관련된. 명사 related. 자, 해볼까? 자, woman with a. 자,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Family related problem. 집에 관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house related problem. 돈에 관한 문제가 있어. 그럼 money related problem.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응용됩니까? 안 됩니까? with 엄청나게 응용되죠? with 정말 중요한 거야. with. 그죠? with하고 in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쓸 수 있어요. 남편과의 문제는 뭐겠어? husband related problem. 심각하게 뭐야? serious husband related problem. 그러면 결혼에 문제가 있어. 뭐야? 그러면 serious marriage related. 결혼식에 관한 문제가 있어. 뭐야? wedding ceremony related proble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영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필리핀에 가면 누구도 영어해? 거지도 영어해.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배워서 어려운 거야. 자, 가까스로 만졌다. 앞에 썼어. 그죠? 동사죠? narrowly touch. 다른 말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지? 가까스로 뭐뭐 하다 뭐 있었어요? manage로. manage로. 해봐. manage로. manage로 touch. 그지? The edge of Jesus Christ 했다. 예수님의 목, 예수님 뭐지?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 옷자락이 뭐라고? The edge of. 다른 말로 뭐랬어? The end of. end of. 자, 클록이란 단어, 옷이란 단어는 몇 가지 많이 봤습니다. 밖에 있는 옷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outfit. 클록은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옷이에요. 이렇게 망토같이 있는 거. 원래는 outfit이라고 해야 돼요. outfit, 해봐, outfit. 밖에 있는 옷이 outfit이에요. 밖에 있는 outfit. 원래는 예수님의 옷 하면 뭐 해야 돼요? 옷, jacket, right? Jesus jacket. 근데 jacket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 입고 다니는 건 약간 파자마 같은 거 기름 보였기 때문에 클록이라고 했어. The edge of Jesus clock. 해봐, 시작. Edge of Jesus. 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지죠? 정신이 말짱. 약간 미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big crowd. 그죠? 그의 주변에 뭐야? around him. 자, 보면서 한국말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다시 갑니다.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right? Bleeding problem. 자, 이거 유출병이죠, 유출병. 유출병은 뭐 생리불순이 생긴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피가 막 나는. 원래 고칠 수 없는 거죠. 그죠?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놀았더니 자꾸 이제 의학적 지식이 생겨가지고. 자, 그죠?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managed touch, right? 그죠? Managed, 뭐였지? The edge야, edge. Edge of. Edge of what? 이거 edge라고 읽으면 안 돼. edge. edge of Jesus cloak. 그지? 몸에도 불구하고. 그지? 여기서 in spite of는 뭐야? 터치를 수식하는 거죠? in spite of. 그지? 몸에도 불구하고 만졌다야. in spite of a big crowd. 이제 crowd의 다른 말은 뭐지? crowd의 다른 말은 gathering이야. 해봐, gathering. 모인 사람들이 영어로 뭐라고? gathering. in spite of big gathering. in spite of big gathering.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모인 사람 뭐라고 부르니? congregation. 아까 congregation. congregation. 회중. 회중이라고 하죠? 회중. 회중은 뭐라고 영어로? congregation. 그거 말고 모인 사람 뭐라 그래? gathering, gathering. 그 다음에 이제 crowd는 그냥 crowd야. 무리죠, 무리. in spite of a great number of people이지, 원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a great. 많은이 뭐라고 영어로? many 어려운 말이. great number of야. 해봐, great number of. great number. 다 외워야 돼. great number of in spite of the great number of people. 그죠? 자, 중요한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선생님이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한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뭐야? 다른 단어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군중이 뭐라고? 군중? crowd. gathering. a great number of people. great number of people. 자, 그 사람들이, 자, 이 여자가 웬 가까스로 만져서 뭐 하기 위해서? to get Jesus healing power.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뭐야? 고치시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고치시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뭐 했다고? narrowly touched.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e big crowd around him. 그죠? 누가 했다고? The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right? 누가 했다고? Who did that?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뭐 했다고? What did she do? Narrowly touched. 누구를 했어? 뭐를 했어? What did she touch? The edge of Jesus' cloak.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e big crowd around him. 뭐 하려고? Why? To get Jesus' healing power. 자,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보이죠? 이게 동사야, 이게 동사. 그죠? 어. Who? The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Did what? Narrowly touched. Managed touch. 뭘 했지? The edge of, right? The edge of Jesus' cloak.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him. 뭐 하려고 했니? 뭘 얻으려고? To get Jesus' healing power, right? 그림 보고 할 수 있죠? Right? Let's do that once again, right? Let's go. Once, 천천히 가겠습니다.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narrowly touched the edge of Jesus' cloak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him, right?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him. To what? To get Jesus' healing power. To get what? To get Jesus' healing power.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습하신대요. Who did that? 써놔 이제 who did that? 같이 연습해야 돼. 같이 who did that? Who did that? One. Who did that? Right? What did she do? What did she do? 해봐. What did she do? 자, 이거 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혼자 하는 혼자서 질문도 하고 미친 거지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이제 막 보면 이제 막 약간 음성 변조해가지고 Who did that?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와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보내주는 거죠. 그래놓고 뭐야 천사한테 영어 배웠다 거짓말하고 그래라. 열심히 영어 가르쳐줬더니 있잖아요. 그저 4년인가 5년 동안 영어 가르쳐줬더니 나가가지고 부흥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천사한테 영어 배웠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배웠는데 그죠? 열심히 배우고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천사야. I am the angel, right? 막 천사가 꿈에 나서 영어를 가르쳐줘. 천사가 꿈에 나서 영어 가르쳐줄 수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사가 무슨 말이야? 천사 그러면 기도하면 천사가 다 가르치면 되겠네. 맨날 그 기도만 하면 되겠네. 아침마다 천사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옵소서. 천사가 가르쳐 주긴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뭐 그죠. 아주 큰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다 속고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영빨이 없나 봐. 자, 거짓말해도 몰라요. 그죠? 그냥 누가 했다고? Who did that? 했지 그지? What did she do? What did she do? 그다음에 What did she do야? What did she do? She narrowly touched. 그지? 그다음 뭐야? What did she touch? 그지? 해봐. What did she touch? 자, 예문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해. What did she touch? She narrowly touched what? She narrowly touched the edge of Jesus cloak, right? 그다음에 네 번째 뭐야? Why did she touch it? 시작. Why did she touch it? Why did she touch it? 그지? Why did she touch it? 그걸 왜 만졌지? To get Jesus healing power.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대답을 같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화가 느는 거야. 자, 이 코스는 여기서 마지막 그 조부동일 끝날 때까지 가시면 영어 이제 회화는 웬만큼 끝나는 거예요. 단어만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반은 무료로 올려놨죠? 단어반 들으시면서 그냥 싹 외우시면 돼. 그 단어반 진짜 좋은 책인데, 진짜 좋은 반인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책은 나중에 받으시면 되니까. 다음 거 갑니다. 했죠?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그죠? Woman in a prostitute. 아, 해봐. Prostitute. Prostitute. 자, 필요 prostitute 다른 말로 해서 비즈니스 워먼이랬지? 그죠? 비즈니스 워먼. Business woman outfit, right? 그지? Business woman outfit. 약간 슬랭이야. 쓰면 안 좋아. Prostitute. 해봐. Prostitute.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자, outfit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했죠? Garment. Garment도 있어. Garment. Garment도 있고, 그지? Garment도 있고. 아까 뭐였었어? Cloak. Cloak도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옛날도 뭐 cloak도 있으니까. Prostitute cloak. Prostitute outfit. 밖에 있는 건 outfit이야. 기억, 옷을 잘 모르겠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Outfit. 아래위 다 똑같아요. Outfit이야. 바지도 outfit이라 할 수 있어요. Pour. 그지? 뭐였어? 부었다. 뭐를 부었어? A very expensive perfume. 자, 요거가 핵심했죠. 얼마야? 얼마짜리? 짜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짜리를 at으로 표현해. At a price of. 외워놔야 돼, 이거는. At a price of. 짜리가 뭐라고? At a price of. 35 million won. 어디 위에? On Jesus' foot이었죠. 그 다음에 뭐야? 그리고 그녀는 wipe, 그죠? 그 뭐였어? Wipe his feet. 그의 다리를 뭘로, 발을 뭘로 닦았어? 그녀의 머리를 닦았어요. 뭐 하기 위하여? To express her gratitude, 그지? To express. 자, 첫 번째 똑같습니다. Who did that? 그죠? Who did that? What did she do? 그지? What did she, What did she pour? 그죠? What did she pour? 그 다음 뭐야?
Why did she pour that? Pour that, right? Why did she? 아까랑 똑같아요 문장. Why did she pour that? 그치? Why? To express her gratitude. 해봐. Gratitude. Gratitude. Gratitude 이거 뭐냐면 a sense of 해봐. A sense of 감정을 sense 해. Concern 아니면 a feeling of 해봐. A feeling of 어떤 감정이야? Thankfulness 하면 돼. 아, 해봐. A sense of thankfulness. 감사함이 뭐라고? 감사함. A sense of thankfulness. 감사한 감정입니다. 감사한 감정이 뭐라? A sense of thankfulness. 에어 시작. A sense. 지금 고급 용어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지금 gratitude 해봐. Gratitude. 아니면 a sense of thankfulness. 감사함 감정 뭐라? A sense of thankfulness. 시작. A sense of thankfulness. A sense of to express a sense of thankfulness. 자 표현하다 다른 말 present. 했지 그지? 말하다가 뭐가 있겠어? Present에 말하다 뜻이 됐죠? 해봐. Present a sense of thankfulness. 시작. To present a sense of thankfulness. 자 다 합니다. 다. 이거 쉬운 용 아니에요? 쉬운 용 아니에요. 쉽지만 쉬운 용 아니야. 이렇게 영어 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해볼까 시작?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자 그림 생각, 그림 생각. Poor, poor. 자,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Poor, poor. 뭐를? A very expensive perfume at a price of $35 million. 어디다가? On Jesus' feet. 언제? 그 다음 뭐였어? She wiped his feet, right? With her hair.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To express her gratitude. 해봐. Gratitude. 의애야. 의애. 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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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titude towards him. 뺐는데. 자, 다시 갑니다. 자, 보이지? A woman. 그치? 여자. 어떤 여자야? What kind of woman is she?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뭐였어? Poor. Poor, right? This is poor, right? Poor, poor. 뭐야 이거? Poor, a very expensive perfume. 얼마였다고? At a price of $35 million. 35 million. 어디 위에다가? On Jesus' feet. Jesus. 그다음 뭐였어? 닦았죠? She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그죠? She wiped his feet. 뭐 하려고? To express her gratitude. To express her gratitude. 다시 가봐 시작. 누구였다고?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Prostitute, 아 뭐였어? Poor. What did she do? Poor. 뭐를? What did she pour? A very expensive perfume. 얼마짜리야? How much was it? At a price of 35 million won. 어디 위에다 뭐니? On Jesus' feet. 뭐 하려고 그랬어? To express her gratitude. To express her gratitude. 교회는 뭐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한테 뭐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드리는 분들이 많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분이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야. 근데 교회 또 요즘엔 또 여러분 이단교회 특징은 이단교회? 이단교회는 뭐냐면 다 배팅이요. 뭘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려요. 뭘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단교회야. 그리고 정통교회의 특징은 정통교회는 뭘 받은 게 많아 자꾸 드려요. 그지? 받은 게 많은 게 들으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깝지. 근데 이단교회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제가 이단 상담자잖아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헌금한 거. 그 이단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에 나오자마자 헌금 소송해요. 돌려달라고. 근데 못 돌려받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 소송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뭐야? 교회는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 드리는 게. 그죠?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막 드려.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받은 게 많아서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교회에서 막 뭔가 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은혜가 없다 이 얘기야. 교회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뭐 제가 옛날에 11조 뭐 폐기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11조를 폐지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했거든. 11조도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11조 폐기론이 있어요. 이게 11조 폐기론을 얘기하는 데 어디냐면 구원파. 우리 구원파 분들이 11조 폐기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구원파는 11조 안 걷어요. 대신 감사헌금을 걷습니다. 감사헌금을 11조보다 더 걷어요, 걔들이. 그래서 감사헌금을 걷는데 11조 예수님 폐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도 폐지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더니 어떤 천주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너 미쳤냐 하면서 저한테 막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분이 와가지고 11조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폐기한다고 왜 교회에서 돈을 걷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절대로 돈 걷지 않습니다.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왜 받아 그거를.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헌금방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헌금방 돌리는 거. 약간
비자 발성이 들어가잖아요. 비자 발성이요. 내가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드리지 못하는 사람 뭐야? 뭔가 없는 거죠? 받은 게 없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냥 나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받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받는 게 아니 뭐 돈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막 꼬마애가 막 뭐 자기 장난감을 막 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감동된 건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 갔는데 헌금 바구니 그 설교를 해서 애들한테 구원론 설교를 했어요. 너는 구원받은, 애들이 구원받은 딱 느낀 거야. 엄마한테 한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은 걸 내가 구원받다는 설교를 하니까 애가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돈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몸을 넣더라고요. 여기다가 저 감동받았어. 감동. 애는 드릴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옆에 보면 딱 보니까 막 100불짜리 딱 넣잖아. 그죠? 10불짜리 딱 넣잖아요. 5불짜리 딱 넣잖아. 지 차례가 돼. 지 차례가 되니까 너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네. 애가 구원론 한 설교 다음 날이에요. 막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거기다 몸을 꾸셔 넣는 거야. 애가.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헌금은 그런 게 진짜 헌금이에요. 내 몸을 다 드리는 거, 그죠? 날 다 가지치면 다 가지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렸어, 그지? 우린 뭐해? 이제 돈만 드려. 무슨 아버지 용돈 드리지 가가지고 하나님 용돈 드리는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몸을 드려야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을 드리고 내 건 다 하나님 거야, 그죠? 하나님께 다 내 건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이 다 내 건 사람은 내 건 다 하나님 거다. 자, 내 건 다 하나님 거라서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가면 주면 돼, 안 돼? 아니야. 내 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목적에 맞춰서 주는 거지. 내 거 다 사람 달라고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뭐, 목사님들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 와가지고, 그죠? 너 네 거 하나님 거지? 교회 헌납해! 뭐 이러면, 아니, 그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긴 거 아닌 거는.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자. 알겠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잘 써야 돼. 하나님, 그 맞춰서. 그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Apostle Paul. 그죠? Apostle Paul. 성령에 사로잡혀 어떻게 한다고?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해봐.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어디 안에 있었냐? 어디 안에 있었어? 성령의 권능 안에 있었죠? 그걸 사로잡혔다고 그래. 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있잖아,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이야. 그지?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 안에 사로잡히냐?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러면 돼. 아니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부음받은 거야. 그냥 온수면 되죠. 차이가 있겠죠? 부음받은 뭐야? 권능에 부음받았으면 a pass of power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야. 근데 만약에 성령이 권능 안에 있으면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야.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 가난할 때, 그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사실은 다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나중에 뭐 생기잖아, 그죠? 뭐 생기면 다 드리기 어려워.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헌금박은 하나에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뭐지? 뭐 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뭐 문서 띄워야 되지. 힘들어 되게 많은 걸 가지면. 근데 옛날에 뭐야? 어렸을 때, 청년 때 얼마죠? 청년 때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몸을 그냥 갖다 바치면 돼. 그냥 바치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해야 돼. 자, Apostle Paul 했어, 그치?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힌 뭐야?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됐지? Apostle Paul. 뭐 했어? Who?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at did he do? Boldly preach. Boldly. 담대하게 전했다 뭐라? Boldly preach. 자, preach의 동의어. Presented. Deliver. Gave까지 같이 갑니다. Give에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Give에 뭐라고?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Give. 뭐를? Gospel. 자, 복음을 전하다 뭐라고? Deliver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Present the gospel. Give the gospel.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 말고. 다시 간다. Deliver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Presented. 자, present는 뭐야? 앞에서 보여주는 거지? deliver는 뭐야? 전달해주는 거야. give는 뭐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preach는 뭐야? preach는 설교하는 거야.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갈게. apostle Paul. 자,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혔어.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뭘 했어? presented the, 그치? present 뭐를? gospel. 누구에게? to those with authority. 키우는지? to those with. 자, 사람들 뭐라? 뭘 가진 사람들? with an authority. 자, With an authority. 권세를 가진 뭐야? With an authority. 능력을 가진 뭐야? With an ability. Authority, 그죠? 돈을 가지는 뭐야? With money. 똑같습니다. The gospel to those with an authority to kill him. 그를 죽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랬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To save them. 누구한테 전했대?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him, right? 누구한테 전했다고?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자, 요거 봐야 돼. 자, 가자. 뭐라고? Who did he
present the 누구에게 전했댔죠? present the gospel 어디까지 가야 돼? 누구에게니까 to who did he 애워 이것도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시작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시작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he present the gospel to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him right he present the gospel to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him 그지 이거 애워야 돼 자 이런 거 영작하기 어렵죠 자 질문하고 같이 옵니다 시작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누구에게 뭐라고 to 누구에게 뭐라 to who did he present the gospel to 자 앞에서는 좀 재밌게 했지만 지금부터 뭐야 이제 진지하니까 그지 공부 좀 하면서 해야 돼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자 다시 가볼게 이게 누구야 그림 알죠 그림 보고 묘사하는 거야 apostle Paul이야 apostle Paul what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라고 in the power of the Holy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혔어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였다고 present the gospel 그지 present the gospel 누구에게 to 누구였어 Those with, 이죠.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him. Authority to kill him. 해봐. Those with an authority. 자, 권세를 가진 뭐야? Those with an authority. 돈을 가진 뭐야? Those with money. 여자친구를 가진 뭐야? Those with a girlfriend. 그죠? 다시 시작. 권세를 가진 뭐야? Those with an authority. Those with authority. 죽일 권세 뭐야? To kill him. To kill him. 자, 다시 시작.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resent the gospel to those with an authority to kill him. 이게 짧은 문장이 아니라니까요. 길잖아. 어렵죠. 그죠? 이것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끝내준 거예요. 영어. 다시 가볼까요? 시작.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였어? Present the gospel to those with an authority to kill him.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them.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them. 자, 구하기 위하여 뭐야? Rescue them. To rescue them. To save them, to save them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다시 다음 거 갑니다. 자, John in a military outfit. 옷 입은 사람 뭐랬어? 아까 그 여자 했죠?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right?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인이야. 그죠? 성령의 권능을 입었으니까 뭐야? 그것도. 아까 인 쓴 거죠?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을 입은이었다. 그죠? 똑같이 부음받은 다. 그걸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인은 뭐가 아니다? 안, 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인은 뭐다? 안, 애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boldly share. 그죠? 뭐였어? 나누었다. 해봐. boldly share. boldly share. 뭘 나눴어? 여러 가지 생각이지. 해봐. couple of dots. a couple of dots. 해봐. a couple of dots. 자, couple보다 많은 뭐야?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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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뭐야? 다양함. 다양함. various. 자, several과 various 다르죠? several은 뭐야? 여러 개지만, various는 뭐야? 다양한 거야. 다양한. several과 various는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several은 뭐라고? 여러 개. 한 종류의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various는 뭐야? 다양한 거야. 다양한 거. 다양한 생각. various thoughts. 다 똑같아요. a couple of thoughts, various thoughts, several thoughts. 시작. couple of thoughts, various thoughts, several thoughts를 share 했어요. 어떻게? boldly share. boldly share. 누가? John in a military outfit. 그치? John in a military outfit. boldly share. 뭐를? a couple of thoughts. 자, 어디를 뭘 읽다가 왔어? 말씀을 읽다가 온 거야. 그죠? 말씀을 읽다가 온 거. 말씀으로부터 온 거야. 오케이? 온 건 뭐라고? From. 오늘 뭐라고요? 오늘 왔다 그럼 다 뭐 생각해? Come. 그만이다. From의 근원 출처가 있어요. 그죠? 뭘로부터 왔다? From God's word. From God's word.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야? The word of God. 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야?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그죠? God's word. God's word. God's word. Right? A couple of thoughts. 뭐 누가 했다고? John in a military outfit. 뭐 했어? Did what? Share, 뭐를? A couple of dots from God's word. 뭐, 누구와 함께 나눴니? With his superior, 해봐, superior officer. 상관이 뭐라고 상관이? Superior. 여기다가 만약에 회사면, officer 쓰지 않죠? 이건 장교니까. 회사 뭐야? With his superior. 자, 상관이 뭐라고? Superior. 밑에 사람, 쫄따구는? Inferior. 해봐, inferior. inferior. 근데 inferior는 열등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돼요. superior는 괜찮은데 inferior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my colleague라고 그래. my colleague. 뭐라고? 동료 뭐라고? colleague. colleague. L-L-E-A-G-U-E. 이거 맞을 거야, 이거는. 몰라. 일단 목사님 쓸 때 스펠링 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세요. 해봐. colleague.
Colleague. 이제 미국 사람들, 저는 옛날에 막 영어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자기 스펠링 잘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알았어. 왜 지금 알았어? 이제 한국말도 틀리고 영어 다 틀려. 막 뭐 하면 다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많아. 하다 나 이거 교정이 안 돼. 이거 지금 제가 혼자 찍어가지고 교정이 없어. 지금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 20년 걸렸는데 한국말은 불행히도 스펠링과 이런 걸 아직 제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다 깨면서 하니까. 자, 갔죠? 해봐 시작. John in the military outfit. Boldly share. A couple of thoughts 했죠? 그죠? From God's word. 자,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쉽죠? 했나? With a superior officer. 뭐 하기 위해서 그랬어? To transform his life. 그의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해봐. 영향을 주다 뭐야? Give an impact. 해봐. Give an impact. 영향이야, impact. 기만님, 우리는 영향을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뒤집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다 뭐라고 하노? Transform. Transform his life. 자, 가자. Both share a couple of thoughts, right? From God's word, from the Bible, right? Why did he share a couple of thoughts from the Bible? Why did he do that? Because he wanted to what? Transform his life. 그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뒤 거만 바꿔볼게. 뒤 거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씩 가봐. 첫 번째 해볼게. Lead him to Christ. 해봐. Lead him to Christ. Win him for Christ. 전도하다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영접시키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in him이라고 해봐. Win him. To win him. 해봐. To win him. Win에 얻다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 win해? 얻다. 마음을 얻다라는 뜻이 있어. 나 그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 아, 나 우리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나 우리 와이프의 마음은 못 얻었어. 하지. 그럼 뭐야? I marry my wife, but I cannot win her heart. 뭐라고? Win her heart야.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야. 그죠? 여자애. 여자애들은 보니까 되게 신기한 여자애들은 있잖아. 일단은요, 마음을 줘. 마음을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을 다시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여자들이 마음을 줄 때는 있죠. 마음 뒤에 이게 있어. 이렇게 끈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러버밴드를 이렇게 막 묶어놓은 것 같아.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마음을 줘. 그래서 남자가 있지. 나한테 마음을 줬구나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막 함부로 행동하죠. 그럼 여자들이 이 러버밴드 딱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가져가. 남자들은 뭐냐면 마음을 반만 줘. 이렇게. 그래서 요 반을 줘. 그지? 그리고 나서 헤어지잖아.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거야. 그 두 번째 또 해야지. 그럼 이만큼 또 없어져. 세 번째 대만 이만큼. 그래서 많이 이혼하지. 남자들이 많이 이혼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남어. 그래서 남자는 일부일처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일부일처를 원하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아요? 일부일처 한 명만 딱, 그죠? 한 명만 딱 만나는 거야. 여러 여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한 명 만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한 명 딱 해서 한 명 사랑하기도 힘들어. 한 명의 여자도 막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그죠?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걸 뭐라고 한다고? Win her heart이야. Win her heart. 그래서 그죠?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 마음을 얻는 거 진짜 힘들어요. 가끔 고무줄 막 당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확 다 잡아서 데리고 와야 돼. 고무줄 끊어버려야 돼. 그냥 쫙 갖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 해봐. Win her heart. Win her heart. 그래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리 전도하다. 그 사람을 영접시키다. To win him for Christ라고 해. 뭐라 해봐. Win him for Christ. Evangelize란 단어 쓰면 안 돼. 그냥 win him for Christ. 해봐. Win him for Christ. 아니면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다. Lead him to Christ. Lead him to Christ. 자, 첫 번째 잡아. Win him for Christ. W. 그 다음에 lead him to Christ다. Lead him to Christ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얻는 거야.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win him for me야. 그럼 이단 되는 거지, 그지? 목사님이 누가 인도해가지고 막 내가 조종하려고, 그지? 내가 써먹으려고, 그지? 양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안 돼. 양 털만 깎아야 돼. 양을 잡아먹으면 안 돼. 양 털을 꺾어도 되는데. To win him for Christ. 그 다음에 lead him to Christ. 그 다음에 to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 Christian faith. 뭐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 영어로 뭐라고? Christian faith야. 그의 관념이요. 관념. 해봐. Perspective. Perspective는 동그랗게 보는 거야. 동그랗게. 스펙이 뭐냐면은 눈이야. 눈. 퍼가 뭐냐면 동그라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그지? 이렇게 관점. 오케이? 여러 개를 보는 관점. 원형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기독교 신앙의 대하다. 그죠? 관한이죠? 오는 표면적인 거에 관한 거야. 깊이 알아 몰라? 깊이 모르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건 온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에 관한 거는 온을 쓰고요. 깊은 거에 관한 것은 about 씁니다.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깊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온을 쓴 거야. On Christian faith, okay? To what? To change his perspective. 시작. To change his perspective. 그의 뭐야?
관점을 변화시키는 to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ian faith. 그죠? 그다음에 to comfort him. comfort him. 그죠? 그 뭐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to comfort him. 그다음에 to empower him. 그에게 능력을 주다 뭐야? 능력을 주기 위해서 empower him. empower him. 그다음에 to draw closer to him. 뭐야? to draw closer.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 해봐. to draw closer. 가까이 가다 뭐라고? draw closer. 자, draw가 뭐야? 원래 draw가 서랍이죠. 서랍. 서랍. draw가 당기는 거잖아. 그죠? 가까이 가는 거야. 천천히 가까이 가는 거 왜? draw closer라 그래. draw 해봐. draw close.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draw close to me.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가까이 와라. to me, I will draw close to you. 이게 나와요. 그죠? 네가 너희가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와. 오케이? 그 약속된 거예요. draw 해봐. draw closer to me.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죠?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I will draw close to you. 그죠? 이 draw를 뭘로 바꿀 수 있어? Get closer to him. To get closer to him. 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to let him. To let him sense. 해봐. Let him sense. 그가 뭐뭐하기를 허락하다야. 그가 뭐뭐하기 허락하다. Let은 허락하다야. 허락하다. 해봐. To let him. To let him. Let him sens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뭐야?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To let him sense God's love. 시작. To let him sense God's love. 다시 갑니다. 자, 몇 가지 첫 번째 뭐라? 전도하다 뭐라고? To win him for Christ. 그 다음에 lead him to Christ. 그죠? 그 다음에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ian faith. 그 다음에 comfort him. Comfort him. 위로하다 뭐라고? Comfort him. To comfort him. 그 다음에 능력 주다? Empower him. Empower him. 그 다음에 가까이 가다? To draw closer to him. To draw closer to him. 그 다음에 그가 알게 허락하다? Let him. Let him. Let him sense. Let him sense God's love. Let him sense God's lo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했다고? What is he? What is his name? John. John in a military outfit. 됐지? 뭐 했어? Share a couple of thoughts from the Bible, right? Share a couple of thoughts from the Bible. 누구랑 했어? With his superior officer. With his superior officer. 다시 시작. 누구라고? John. 누구? John in a military outfit. 뭐 했어? Share a couple of thoughts. From the Bible, right? From God's Word. From the Word of God. 누구와 함께? With his superior officer. 자, 뭐하기 첫 번째? 뭐하기 첫 번째? To win him for Christ.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To win him for Christ. 두 번째 뭐야? To lead him to Christ. 세 번째 뭐야? To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ian faith. 네 번째는? To comfort him. See, see? To comfort him. 위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능력 주기 위해서? To empower him. 그 다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To draw closer to him. 그 다음 마지막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허락하기 위해서? Let him sense God's love. 다시 뭐라고? W. Win him for. 한 번에 가봐. Win him for Christ. Lead him to Christ. 다시 한번 시작. Win him for Christ. 자, 애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예요? 다 하, 기, 위, 하, 여입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Win him for Christ. 인도하기야? Lead him to Christ. Lead him은 직각입니다. 그죠? Lead him, 직각. Lead him to. 직각에서 to 쓰는 거야. Lead him to. 그죠? Lead him. To는 직각에 쓰는 거야. Lead him to Christ. 세 번째. 변화시키기 위해서.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ian faith. Change his perspective. 저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주로 여기에 많이 가요. 3번.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돼? 일단 잘해줘. 무조건 잘해줘. 무조건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다 해. 다 주고. 기회를 엿봐. 기회를 엿봤다가 조금 되잖아. 그러면 복음을 전해. 저 복음 전해 가지고 좀 괜찮다 싶잖아. 그럼 그거 해. 이제 좀 괜찮다 싶잖아. 그럼 그거 해. 넌 죄인이야.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싫어해. 기다려야 돼. 계속 밥도 사주고 막 다 해줘. 그래 놓고 이제 조금 무슨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꼭 얘기해. 넌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거룩해. 너하고 하나님은 큰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할래? 너 지금 지옥 가. 난 네가 지옥 가는 원하지 않아. 안 갔으면 좋겠어. 영접할래? 그럼 대부분 당연히 접해요. 대부분. 왜냐면 있잖아. 만나가지고. 근데 대부분 뭐냐면, 나랑 안 만나려고 그래. 왜냐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들이. 그거를. 마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잘해주고 막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먹고 싹 도망가요. 알지, 그지? 그거. 낚시할 때 보면, 미끼 놓으면, 미끼만 싹 먹고 도망가는 그 물고기들 있죠?
완딱 그런 식이야. 몇 개만 사먹고 물고기 도망가는지 그렇게 싹 도망가요. 무슨 일이 딱 생기게 해서 못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그래도 믿기 먹고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일단은 교회는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그래요. 뭐 하여튼 교회 뭐 옛날에 학원할 때도 수업을 한 달을 들었어. 한 달을 들었는데 안 믿는 애가 환불을 해달래. 수업 하루 남았는데. 환불 해달래. 그래서 해줬어요. 원래 아니잖아요. 해줬어. 그래, 그렇게 해. 하면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돈이 없대. 그래서 축복해줬어.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했는데, 걔가 영접했어요. 걔가 어디서 영접했어요. 꼭,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영접하면 꼭 전화와. 저 요즘에 교회 다녀요. 그렇구나. 그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접, 전화와. 학원비. 나 학원비 줘야 되지 않니? 옛날에 학원에 누가, 청년이 왔어. 청년이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 딱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딱 알겠어. 거짓말이야.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10만원 줬어.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잘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라. 이러고 갔어요. 그 거짓말인지 알았거든요. 10만 줬어, 그냥. 해가지고 밥 사줬어. 밥 사주고. 밥을 안 먹었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요리는 기름진 거 못 먹겠네? 그래서 밥 진짜 해줘가지고 다 먹여주고 해주고. 그래, 힘들지? 그러네. 10만원 줄게. 10만원 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야. 하나님 주시는데, 형제님 잘 살았다고 주시는 돈이니까 해드니까 나중에 가면서 그래. 제가 꼭 성공해서 인사하러 온대요. 꼭 성공해서. 성공 안 해도 돼. 성공 안 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셔, 알지? 그러고 잘 가. 그리고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꼭 찾아온대. 알았어. 그런 거. 근데 아직 전화 안 한 거 보니까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전화 안 왔어. 자, 그죠? We need to Christ, 그지? 안 믿는 사람 뭐라? To change his perspective on Christian faith야. 기독교에 관한 관점을 싹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뭐야? To see. Comfort him,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주는 거 뭐라고? Empower him. 그 다음에 뭐야? 가까이 가는 거? Draw close to him.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끼게 허락하다 뭐라? Let him. 해봐. Let him. 자, 들어오게 허락해라. Let him come in. 들게 하라. 들라 하라. 도승지 입시오. Here 도승지 ready for you. 들어오게 하라. Let him come in. 들어오게 허락하라 뭐라고? Let him. 뭐야? Let him sense God's love. 다음 겁니다. God in mighty power.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God in mighty power. 그죠? 능력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에 풍성하신도 마찬가지로 인을 씁니다. 왜? 풍성하려면 어디냐?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God in his mighty power can easily put은 term change로 바꿀 수 있댔죠? One simple message. 그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메시지야. 해봐. One simple message of the preacher. 그치? 간단, 하나의 메시지야. One simple message. 누가 설교하는 거야? Of the preacher. 대체 알지? 대체인지 알죠? Of the preacher. One simple message of the preacher. 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God in his mighty power. 시작. God in his mighty power. 뭐 할 수 있어? Can easily put. 바꿀 수 있다 뭐라고? Can easily put. 자, put은 상태를 바꾼댔죠? 완전히 뒤집으면 turn을 쓴대, 선. 그리고 바꾸는 거 change도 가능합니다. 시작. God in his mighty power can put. 뭘? One simple message. 누가 하는? Of the preacher. 그 설교가 하는 one simple message를 뭘로 바꿀 수 있다?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 수천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시작. In several thousand. 수천 가지 방식 뭐라고?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시작.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뭐 하기 위해서? To lead everybody in the church. 누구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뭐야? Everybody in the church. 시작. Everybody in the church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 설교가는 한 명이잖아. 그지? 설교가의 메시지는 말로 제한되지요. 그죠? 말로 제한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한을 다시 제한하셔서 무제한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설교,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교회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조그만한 교회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갔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더래. 그 설교를 타면서 이 목사님 딱 한 단어를 들은 거야. 이분이 영어로 revival이라고 했대. 그 설교 시간 내내 못 알아듣고 있다가 한 단어 revival을 말했는데 그게 마음에 꽂혔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40년에
1940년에 미국에서 요한 웨슬리 미국 신학생들을 몇 명을 데리고 신학과 교수님이 요한 웨슬리의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요한 웨슬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기도하던 방석 있죠? 방석 거기다가 거기 보여주면서 여기가 1940년대 옛날에 요한 웨슬리가 1800년대 요한 웨슬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장소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막 사람들이 구경한 거지. 요한 웨슬리 막 책장도 보고 막 다 했는데 이제 투어 끝났어요. 투어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한 신학생이 없는 거야. 없어졌어. 이 신학생이 어디 갔나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 찾았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이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한 신학생 있잖아. 한 신학생이 여기서 팔을 쫙 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요한 웨슬리에게 주신 그 부흥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저를 통해서 죄주옵소서라고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그랬대요. 빌리 그레임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빌리 그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임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다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미국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이 방석이 다시 여러분 방에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맨날 전 침상에서 지금 기도하거든요. 침대에서 기도하니까 저 여러분 침대에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곳이야. 뭐 저는 그런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 집에도 기도의 방석을 하나씩 방마다 하나씩 그리고 책상도 하나씩 그죠? 요한 웨슬리가 말씀 읽던 곳이야. 똑같처럼 누군가 와서 나중에 여기에 옛날에 김지사님이 말씀 읽던 곳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옛날에 은혜 받은 곳이야. 말해가지고 그 성지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기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도 집에다 방석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능력이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켰어요. God in his mighty power. 뭐였다고? 바꿀 수 있어. One simple message. 누가? 그 설교가 하는 메시지를 수천 개야. 그치?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해봐.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시작.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빨리 해야 돼.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했어. 뭐하게? To lead everybody in the church. Everybody in the church. 이렇게 해야 된다. To everybody in the church. 했죠? 뭐하게? 첫 번째. To empower everyone in the church. 그죠? 그치? 뭐하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권능에 의하여지 by the power of God, by the power of God. 두 번째, to enable, empower하고 enable. empower는 능력을 주는 거고 enable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뭘 가지고? with more spiritual gifts. 뭐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 다양한 뭐 말고 뭐 썼는데? various spiritual gifts.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시작. empower everyone in the church.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with the power of God. 아니면 뭐야? With more spiritual gifts. With more spiritual gifts.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걸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하신다. To further 확장이 뭐라고? Further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in the lives of His church members. 삶 안에 해봐. In the lives of. 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에 내가 회사에 승진해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갈수록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서 아프리카를 가면 안 돼. 회사도 선교지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그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뭐야? 내가 사는 모든 곳에. 해봐. In the lives of. In the lives of his church members. 그죠? In the lives of his church. In the life of Charlie. 그죠? In the life of Charlie.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In the lives of his church members. 시작. In the lives of his church members. 뭐야? 하나님 나라. In the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장에 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직장에. 근데 나 실력이 없으면 확장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지. Enable everybody, right?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right? With more spiritual gifts. So, 뭐 하기 위해서?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in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그죠? 세 번째. To draw everyone to himself. 그죠? 누구한테? 가까이 가게 해서. Draw everyone to himself. To draw everyone to himself. 자, 그래서 B 나왔어. B. B이다. 자, empower. 능력을 주는 건 뭐야? Empower. 가능하게 하는 건?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건? Enable. 능력을 주는 건? Empower.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뭐라고? The further the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거 뭐래? Draw closer. Draw closer to himself. 그 자신에게죠? 그 자신에게. To himself. 자, 보자.
하나님이 하나님. God in mighty power. God in mighty power. 그치? God in his mighty power. 뭐 할 수 있다고? Change. Can change. Can put. Can turn. One simple message지? 누가 한 거야? One simple message of the preacher. 그치? God in mighty power. God in mighty power. Can put one simple message of the pastor. 그죠?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시작.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할 수 있어. In several thousand. 자, 뭐라고? God in,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떤은? God in his mighty power can change one simple message of the preacher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right? 봐봐, several thousand, one simple message, right? In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 첫 번째, B. B가 뭐였어? 어? B가 뭐죠? Bless 아닌데? Bless power. 왜 bless가 나왔지? 아, 두 플랫 맞네. 어. To bless everyone in the church, 그지? 두 번째 뭐야? Empower everyone in the church. 뭐였어? By the power of God. 세 번째는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with more spiritual gifts. 네 번째는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in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다섯 번째는 To draw closer to himself. 까지 갔죠. To grow closer to himself. 까지 갔습니다. 자, 하나 더 갔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잘 안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갑니다. 다시. 마지막 가면 정리하고 갑니다. 뭐라고? God in his mighty power, 뭐였다? Can turn, change one simple message of the preacher in several different thousand ways to bless everyone in the church. To empower everyone in the church by the power of God. To enable everyone in the church with more spiritual gifts to further the kingdom of God in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and draw them to closer to himself까지 같이 모았습니다. 기도하시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셨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